아니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로 제가 아는 분이랑 정말 닮았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그래서 예. 아 저요? 예. 어 약간 의미 없기까지 하신다. 미셸 씨는 약간 좀 표정이 해야 돼. 표정 안 좋아졌어.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심지 굳은 여자 김경미입니다. 처음에 저분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외모도 되게 이렇게 편안하신 것 같아요. 제 느낌 처음에 봤을 때. 제 친구들한테 저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고 물어봤었어요. 그랬더니 너는 꾸준함 아니면 심지가 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심지가 굳다라는 게 왠지 꽂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리고 심지가 굳게끔 살아가고 아들 싶어요. 아들 둘이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좀 꺼내주셨을 것 같아요. 진짜로 뭐 한 0.5초면 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. 경미 씨가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뜨개질 같은 게 요즘에 좀 꽂혀가지고요. 뜨개질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어우 여자 여자 한다. 그리고 좀 몸 만드는 게. 운동은. 어머, 반전이다. 아, 그래서 힘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? 네, 네, 맞아요. 그래서, 네. 혹시? 제가 좀 등 근육 정도. 아이고야. 네, 네. 아, 진짜? 경미님 되게 매력 있네요. 오, 완전. 박수, 얘들 박수. 복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. 그래서. 와우. 와, 야, 야, 야. 예. 오우. 와우. 어떻게 해야 되나? 열심히 하신 거다. 너무 좋아. 어떻게 해야 되나? 대단하십니다. 복근. 어휴, 복근. 우와. 몸매 너무 예뻐. 너무 예뻐요. 아니, 그리고 저 나이에 탄력이 지금 저게 말이 됩니까? 아, 종국이를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. 네, 이렇게 저의 몸자랑을 좀 했습니다.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. 요즘에 좀 운동이 대세이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또 대세이기도 한데 등 근육이 좀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필이 될 수 있겠죠? 갑자기 몸짱 자랑해가지고 조금 깼다. 깼대! 좀 깼대요. 아, 오히려 그런 처음에 그런 굉장히 호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.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색했다. 미셸 씨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복근은 저도 있어서. 야, 깜짝이야. 거기에서 견제된 건 아니었고요. 가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오래 하셨어요? 올해는 아니고요. 한 5년 정도 운동을 했고요. 대회 같은 데 나가시겠네. 대회는 아마추어로 좀 다가갔었어요. 진짜로? 어쩐지.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네. 멋있다. 멋있네요, 진짜. 네. 그 3대 몇 치세요? 저 무게는 많이 못 차요. 거의 맨몸 운동 아니면 약간 가벼운 웨이트로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헬스를 하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. 관심 분야 비슷해. 인기 좀 얻으신 것 같은데, 지금. 그럼요.